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핵불닭 볶음면 소스랑 짜장 불닭 볶음면 소스를 같이 넣어서 만든 핵불닭 짜장 불닭 볶음면. 이런 김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청양고추가 보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오프닝을 한번 찍었어요. 이렇게 청양고추 조금만 넣어서 먹겠다고. 근데 컴퓨터가 또 꺼졌습니다. 여기 습기가 차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덥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꺼질지도 몰라서 약간은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5개 정도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 2의 중국 당면, 용두 당면이랑 제가 즐겨 먹는 중국 당면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용수당면은 진짜 두꺼운 것 같아요. 당면이 이만해요. 압도적이죠? 너무 좋다. 맛있다. 이게 핵불닭 볶음면 소스랑 짜장불닭 볶음면 소스가 두개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짜장 맛은 안 나요. 되게 매콤한 당면 볶음 요리. 감칠맛은 대단한데요. 해물도 넣었어요. 해물 믹스. 옹신아. 중국 당면 두 가닥 잡고 먹는 거랑 용수 당면 하나 먹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죠? 근데 정말 떡 같아요, 떡.
떡보다 쫄깃거리나. 맛있다. 해물이랑 청양고추. 급할 때 막 조개 막 삶아야 되고, 삶아야 되고 막 이런데 갑자기 요리할 때 해물 믹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땀 너무 많이 난다. 너무 덥죠, 여러분. 야, 이 방에 지금 선풍기 넣고 에어컨 넣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꾸 과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풍기를 대주고는 있는데 얘도 과열되고 저도 과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합이랑 조개랑 칵테일 새우 그리고 오징어 한 입에 가득 씹히니까 진짜 맛있네요. 홍합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양고추의 칼칼함.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청양고추 퍼게 숟갈로 퍼서 드시면 안 돼요. 몇 분은 이거 따라 먹었다가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댓글. 좀 속상하더라고.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일반인이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지. 따라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홍합 향이 되게 좋네요.
제가 주요 모니터랑 이쪽에 지금 모니터를 제가 체크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니터에 자꾸 남은 것들이 보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짜장불닭볶음면이랑 핵불닭볶음면이랑 섞으니까 두 가지의 맛은 다 나진 않지만 되게 새로운 매운 볶음 요리가 된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는 중국 당면 볶음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매운 청양고추예요. 절대 따라서 이렇게 퍼드시다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절대 따라하지 말기. 그리고 김치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이걸 치우고 저도 에어컨 있는 방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직 사랑해요.